헬로. 오늘은 지금 여기 마다가스카르가 휴일이어서 저희가 친기 투어하려고 숙소를 2박만 잡아놓고 사실상 숙소를 다시 안 잡았는데, 그랬더니 그 이후에 숙소를 잡으니까 숙소가 없어. 좀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어제 해변가 걷다가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부탁해서 거기 가가지고 2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다가스카르 애기들이랑 뭐 아마 같이 놀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선교사님 지금 만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선교사님이 있으신 학교 이름은 꿈꾸는 도서관입니다. 첫 손님들입니다. 저희 진행을 제가 2월 3월 초에 집을 얻어서 이사를 하고 지금 방을 꾸미고 지금 첫 손님이에요. 여기서 주무시는 분들. 아, 감사합니다. 영광이고 저도 영광이고.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선교사님 집이 짱 죽여줍니다. 슬리퍼 벗고 들어가면 되나요? 아까 그 제가 아니요 슬리퍼 신으시라고. 네. 아 네. 네. 아 작구나. 아 괜찮습니다. 아, 작네. 아니 제가 큰 게 문제입니다. 따뜻한 점심을 내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쉬다가 저녁을 먹는데 내일은 아마 일찍 일어나가지고 선교사님 있으신 학교 가가지고 애기들이랑 같이 활동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기대도 되고 많이 신납니다. 그러면 오늘은 밥 먹는 거를 끝으로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헬로. 오늘은 일단 자다가 엄청 크다. 여기 모기 물렸어요. 이거 그 어벤져스 아니면 가디 오브 갤럭시? 거기에 여기 비석 달고 막 빔 쏘는 애 있잖아요. 걔처럼 됐어요. 오늘은 선교사님 따라서 학교 가서 이제 애기들이랑 뭐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비눗방울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눗방울도 불고 하면서 놀 생각입니다. 그러면 학교로 렛츠고. 학교까지 가는 거는 툭툭을 이용하는데 인도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탑니다. 야, 너무 오랜만이다. 우와, 소도 댕기고 맞은편 차도 오고. 잘 안 오나 봐요. 그래서 핸드폰 비디오 찍고 있네.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정문을 들어서면 많은 아이들이 거선발로 뛰어나와 반겨줍니다. 도착하니 격하게 반겨주는 아이들. 폰 인사만으로도 해맑게 웃는 아이들이네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오랜만에 외부인이 와서 지칠지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콧물이 얼굴을 뒤덮어도 그저 카메라가 신기한 아기입니다. 핸드폰이 없는 아이들. 한마음 한뜻으로 카메라 앞에 모여 자기 얼굴을 보기 바쁘네요.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 기초적인 질서를 모르는 아이들을 선교사님이 가르쳐주는 중입니다. 말을 잘 따라주는 아이들이 그저 이쁘기만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선교사님의 지시대로 앉은 후 저희를 소개시켜 주는 중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페이스 페인팅 시간. 미술과 거리가 많이 먼 저이지만 최선을 다해 그려봅니다. 줄지어 기다려 앉아 있는 모습이 새가 전깃줄에 앉은 모습처럼 상당히 귀여운 모습이네요. 못난 실력 때문에 그림이 궁금했는지 하나 둘씩 주변으로 모여드는 아이들. 그림 그리는 동안 카메라를 켜놨더니 구경을 하는 아이들 카메라가 신기했나 봅니다. 수줍게 입을 가려 웃는 아기가 있는 반면 자신의 끼를 보여주는 친구도 있습니다.
춤으로 만족이 안 됐는지 다시 한번 나타나는 아이. 이번엔 친구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페이스 페인팅 해주고 이제 저도 페이스 페인팅. 아, no, you want? Yeah. 아무거나 해달라고 그거를 뭐라 해야 돼요? 선교사님의 통역이 끝난 후 왠지 모르게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입니다.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군요. 다 구경 왔어요. 무얼 그릴지 궁금한지 주변에서 구경하는 아이들입니다. 점점 완성돼 가고 있는 그림. 수건으로 삐져나온 부분도 닦아주고 수정을 해주는 세심한 친구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그림,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따봉을 하니 따라하는 친구들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자, 선생님들 여기 서주세요. 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댄싱 타임. 자, 지금 보고 따라하시면 돼요. 네, 보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쉬워요. 자. 신나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아이들. 순수함과 행복이 묻어나오는 춤사위입니다. 저도 따라서 춤을 춰봤는데요. 덩치가 산만해서 그런지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래도 열심히 따라해봅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비눗방울 시간. 비눗방울 하나에도 즐거워하는 모습에 저 또한 즐거워지는 기분입니다. 내 거 안 나와. 이번에는 제가 비눗방울을 날리는데요. 이 광경이 마치 피리부는 사나이처럼 느껴지네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달리는 아이들. 아이들의 참진난만한 모습은 어딜 가나 똑같나 봅니다. 오랜만에 보는 순수함에 저도 순수해지는 기분입니다. 잠시 아이들의 순수함을 감상하시죠. 비눗방울을 안 불고 친구를 맞추고 있네요. 제가 더 신난 모습이네요. 막간을 이용해 풍선 놀이도 해봅니다. 이제 밥 먹을 시간이어서 아기들 손 씻고 밥 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은 여기서 씻어요. 손 씻어야지. 손. 기다리면서 그릇하고 손 씻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지시로 어린아이들부터 배식을 받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배식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배식하는 중에도 선교사님의 가르침은 멈추지 않습니다. 밥은 많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말라가시 아이들은 밥을 많이 먹고. 저도 이날 처음 알았는데 어린아이도 성인 남성만큼 밥을 먹더라고요. 걸어오는 모습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렇게 모든 아이들에게 배식을 주었답니다. 배식하는 걸 끝으로 애기들 밥 먹고 저희는 이제 저희 집 가서 밥 먹기로 했습니다. 헬루마! 안녕. 너무 순수해. 너무 순수합니다, 애기들이. 힐링이 많이, 너무 많이 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러면 일단 먼저 집으로. 돌아오니까 밥을 미리 다 해놔셔가지고 이거는 마다가스카르식 생선찜이랍니다. 자, 나머지 갑니다. 자, 놀러가, 놀러가. 점심 먹고 쉬다가 이제 선교사님 오셔서 같이 저녁을 먹을 시간입니다.
와. 제가 했지만 고기가 맛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그냥 정성으로 드세요. 오케이, 우리 한번 한국말은 뭐라고 해야 돼? 이름을 나는 모르겠네. 건배고. 미하여. 여기서는 미하여고. 여기서는 친친 그러더라고요. 마다. 친친. 아, 친친. 친친. 무른다바가 무 배추는 없는데 파는 있어. 그래서 밥 맛있게 다 먹어서 이제 씻고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